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한이에요. 지금 제가 어디 서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저는 콜로나 섬에 와 있어요. 얼마 전에 이곳에 놀러 왔는데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살아남기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서 참을 수가 없네요. 자, 이 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 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보시다시피 이 섬은 콜로나 아일랜드, 그리고 이 맵은 크라이팍스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이 박스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이 상자에 과연 무엇이라고 써있는지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에서, 콜로나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콜로나 섬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매년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는데 지금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먹는 죽음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은 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두 번째 책을 한번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정보를 읽기 바랍니다. 밖에는 몇 개의 장비가 있고 당신이 싱글플레이면 시작하기 전에 요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자,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읽었고, 자, 세 번째 책. 콜로나 섬에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미션은 살아남기입니다. 안전한 장소를 찾으세요. 나는 당신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추천합니다. 도시 외곽에는 좀비들이 적고 할 수 있는 한 아이템들을 많이 모으고 창고를 지으세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당신에게 퀘스트를 줄 것이고 당신이 퀘스트를 해결하면 의뢰인이 특별한 보상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책을 좀 찾아야 되겠네요. 책을 찾고 어떤 메리라고 부르는 노트를 찾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질병이 발발할 때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저에게 정보를 줄 것이라고 하네요. 멜은 30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것이래요. 부디 살아남고 즐기래요. Have fun!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상자가 있네요. 자, 이 상자 안에는 저에게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있대요. 보시다시피 나무도끼, 나무 무기들이 이렇게 있고 빵들도 있네요. 어서 후딱 챙겨가지고 갑시다. 오, 배가 종류별로 들어있고 금도 몇 개 들어있네요. 가죽 갑옷이랑 다 챙겨가지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이 트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읽었다면 떠나도 좋대요. 갑시다, 출발. 인기척이 없는 정말 음산한 섬이네요. 나는 애니한이다. 얼마 전에 이 해변가에 놀러와서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말았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이 공포의 섬, 과연 이 섬에서 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과연 살아남은 자들을 나는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두렵고 떨린다. 얼마 전에 내가 머물렀던 아파트다. 여기에서 나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었지. 그런데 지금 그 친구들은 다 어디 간 거지? 저기, 여기 누구 있나요? 저기요! 혹시 좀비한테 먹힌 건 아니겠지? 어, 깜짝이야! 어, 이 좀비! 이 좀비! 저리 가! 저리 가! 아, 처음부터 좀비를 만나다니. 이것쯤이야. 아, 가죽 갑옷도 안 입었었는데 한바탕에 큰일 날 뻔했네요. 빨리 옷을 입어주고. 여기는 좀비 마을이기 때문에 사람 소리가 나지 않아요. 과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는 얼마 전까지 저의 친구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헉, 여기도 좀비? 혹시 저기도 좀비? 어, 말도 안 돼. 저기요! 저기 누구 있나요? 어, 이 60호에는 분명히 앨리스가 살고 있었는데 앨리스도 없고 여기는 도대체, 혹시 저 위에 있는 저것이 좀비 바이러스? 혹시 이것이 좀비를 소환하는 것이라면 빨리 없애는 게 좋겠지요? 나무 곡괭이로 부셔주고. 하지만 좀비 목소리가 계속 나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일단 문을 닫고 들어올지도 모르니까요. 이 방에서 나는 소린가? 나무검을 가지고 준비얍! 와, 다행이다. 곡괭이로 일단 저 소환하는 거를 빨리 없애봅시다. 혹시 저게 바이러스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부엌으로 가서 저 상자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퀘스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도 없죠? 좀비가 분명히 없고. 상자, 첫 번째 상자, 실험하는 유리병 같이 생긴 게 들어있네요. 두 번째 상자, 이랑 이건 뭐야? 갈고리? 갈고리? 갈고리 어디다 쓰지? 여기는 부엌이고 분명히
다행히 여기는 앨리스가 있어. 난 아유 깜짝이야. 앨리스, 앨리스 왜 이렇게 된 거야? 앨리스 내 말을 들어봐. 앨리스, 앨리스는 좀비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앨리스, 앨리스. 미안해 앨리스, 너를 이렇게밖에 보낼 수가 없어. 내가 살아야 하니까. 미안해 앨리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밖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집안에서 계속 어우 좀비가 계속 나타나네요. 분명히 다 없애버렸는데도 좀비가 그냥 계속 소환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조금 커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야 되지? 어 잠깐 여기 여기에는 어? 깨진 창문으로 좀비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이 자리를 피해야겠어요. 다른 곳으로 가서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장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아파트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친구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분명히 이곳에서 얼마 전까지도 시끌벅적하게 사람들이 수영하고 놀았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라이프가드 아저씨가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말이죠. 다들 좀비한테 먹히고 말은 건가요? 다들 좀비가 된 걸까요? 아 배고파. 일단 빵부터 먹고 다시 움직이도록 할게요. 진짜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여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필요하니까 나무는 좀 캐도록 할게요. 나무를 좀 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가 이 생존 마인크래프트를 한다는 게 사실 웃겨요. 왜냐 겁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한번 생존을 도전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저기 철조망이 있는 데로 한번 가봅시다. 저기는 어디지? 혹시 주차장? 마트? 오 주차장이다. 여기는 어디지? 창고? 창고 같은 곳이네. 자 거미줄까지 채워놓은 거 보니까 꽤 오래된 곳인 것 같은데 이미 옛날부터 여기는 좀비한테 먹히고 있었던 곳인가? 이 좀비! 야! 저기 상자가 있어요. 저 상자 안에 제가 필요한 게 있을지도 몰라요. 자, 아 김치! 아니 썩은 고기! 에이 어딜 가야 되지? 일단은 나가서 다른 데로 한번 찾아보죠. 갑자기 비가 와요. 좀비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도망갑시다. 따라오지 좀 말라고. 아무도 안 오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집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저기 좀비 가족들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 보세요. 어디로 가야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일대를 한번 돌아다녀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점점 해가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기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관람차? 관람차 있는 데로 한번 가봅시다. 저기에 또 퀘스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퀘스트 잘 찾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퀘스트가 안 보이지? 일단 해 저물기 전에 좀비가 나타나기 전에 탱크도 있고 저게 뭐가 있는지. 날이 저물었어요. 좀비가 나올지도 몰라요. 빨리 일단은 지금은 자리를 피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콜로나 맵은 minecraft6.com이라는 사이트에서 1.10.2 버전으로 받은 거예요. 정말 잘 만든 맵이죠? 저기 멀리 보이세요? 여기 배가 있어요. 이 배에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나? 여기는 좀비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쵸?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있다! 좀비다! 물속에 빠져있는 좀비. 나 이제 좀비 두렵지 않아. 나 이 서바이벌 맵 한번 하고 나면 왠지야 앞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몬스터란 나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자, 잘 가라. 되게 많은가 보다 몬스터가. 이거는 뭐지? 풍차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맵에서 봤던 것 같아요. 또 좀비. 좀비 이리와 이리와. 하나도 안 무서워. 이 좀비 마을에서 난 살아남을 거라고 믿기라고요. 여기에도 좀비. 오로지 좀비네. 퀘스트는 어디에 있으려나? 올라가지도 못하고 점프해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다시 배를 타. 다행이다.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가서
저기 봐! 어! 저기에 웬 불빛이 있는 거지? 저기에 내가 그리던 사람이 사는 것인가? 내가 그리던 사람! 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아, 다시 배를... 자, 야! 배를 대고? 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제발! 저기요! 두 마리. 어머! 이 사람도 혹시 내가 알던 사람? 어떡해. 사람들이 다 좀비 바이러스에 의해서 좀비가 돼서 나를 공격했어. 나는 꼭 살아남아야만 해. 꼭 치료해줄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거야. 미안해요. 저기요. 저기요. 여기도 결국 좀비의 차지가 됐나봐요. 들어갈 수가 없... 어! 잠깐만! 사람 소리가 났었는데? 저 안에 갇혀있나봐요. 근데 들어가면 나까지 좀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후퇴! 좀비 너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친구들이 준 미션을 오늘 여기서 다 하는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몬스터 죽이세요. 몬스터 뭐 20마리 없애세요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서바이벌 맵을 하면서 몬스터를 진짜 많이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션도 통과! 알겠죠? 어, 되게 많이 나온다. 밤 되니까 완전 몬스터 천국이네요. 잘가. 안녕. 오, 빠졌어. 물 주세요. 안돼. 미안해. 할 수가 없어. 너도 밑으로 내려가. 잘가. 잘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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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미안해 좀비. 난 너한테 물리고 싶지 않아. 어디 보죠? 어, 저기 끝에 집이 있어요. 어, 저 집으로 한번 가봅시다. 달려와! 빨리! 좀비가 나오기 전에! 어, 섬이다! 어, 여기도 좀비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혹시 좀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칼을 들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또! 어! 데이브! 안녕하세요! 여기 퀘스트가 있어요. 이 퀘스트를 푸시면 돼요. 금 11개! 그리고 에메랄드를 가지고 오면 책을 줄게요. 그럼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 데이브! 고마워요! 당신을 찾아서 너무 감사해요! 어허, 여기서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해보세요. 이 상자 좀 봐도 될까요? 낚싯대! 아, 다행이다. 철창? 어, 별로 필요 없네. 어, 이 작업대 좀 빌려서 쓸게요. 어, 그러세요! 마음껏 쓰세요! 먼저 돌칼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내구도를 높이고 이 상자에 제가 안 쓰는 물건은 담아놔도 되죠? 어, 얼마든지 쓰세요. 얼마든지. 고맙습니다, 데이브. 데이브, 나중에 저 침대에서 재워주세요. 알겠어요. 어두워지면 언제든지 오세요. 고맙습니다, 데이브. 그러면 제가 좀 더 생존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데이브를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 데이브가 있으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해져. 자, 그럼 용기를 내서 저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일단 퀘스트를 깨야 되죠. 금이 11개가 필요하고 에메랄드가 필요해요. 분명히 이 좀비가 있는 이곳에 저런 상자 안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있다. 아싸, 금조각 5개. 와, 어, 깜짝이야.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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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마리. 일단 나가서. 일단 나가서. 저리가. 오케이, 됐고. 저 안에 분명히 상자가 많을 거예요. 저 안에 우리가 퀘스트를 깰 수 있는 금이나 에메랄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건데 좀비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깨지? 오, 애기 좀비, 애기 좀비! 저리 가! 어, 내가 애기를 키우니까 너를 해치고 싶지 않아. 저리 가! 어, 애따가! 이런! 저리 가요! 어, 야, 잡을 거야. 어, 나의 좀비 바이러스를 줄 거라고. 아이, 집요한 이 미안해! 미안해! 어, 좀비, 어, 좀비 바이러스. 아이고, 아파! 저리가! 너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어, 도망가! 도망가! 무슨 어린애가 저렇게 집요하게. 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물에 뛰어들자! 여기까지 떨어서. 여기까지는 못 오겠지? 오! 저기에서 헤엄치고 있네요. 어, 꼭 살려주세요. 불쌍하긴 한데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여기는 물이 통하는 수로인가봐요. 한번 이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 깜짝이야! 아우, 좀비가 그냥 아주 아무데서나 막 나오네. 저리 가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건물을 샅샅이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상자 안에 퀘스트 물건들이 있으니까. 오, 양털, 양털. 아이고! 저리 가! 저리 가! 아, 진짜 상자를 못 뒤지게 하네. 저리 가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도대체 자꾸 몇 팽이 나오는 거야. 후. 아이고, 또 태양이 진다. 어떡해, 어떡해. 아, 빨리 배 타고 데이브네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잠을 한숨 자고 다시 아침에 활동하도록 해요. 데이브! 어, 오셨어요? 저 좀 잠 좀 잘게요. 고마워요, 데이브. 어, 잘 자세요. 아, 잘 잤다. 아, 자고 일어나니까 좀 개운하네요. 데이브,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오세요. 오케이. 이번에는 저 풍차가 있는 집으로 가서 저 안에 또 우리가 퀘스트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어디 보자. 좀비가... 어, 역시 좀비가 두 명이나 두 마리나. 이리 와, 이리 와. 어? 공격도 안 하네? 다 2층으로 올라가거든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 있죠. 자, 오! 좀비! 이리 와, 이리 와. 어, 이거 다 주민들인가? 아니면 내 친구들이었나? 저리 가! 어, 끊임없이 올라와! 꽃들이 커요! 어, 피곤해. 어머! 이번엔 내 친구가 또 좀비해! 미안해, 친구야.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어, 좀비 무대기, 무대기. 어. 아, 어, 피곤해. 도대체 좀비를 몇 마리를 없앤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션을 했습니다. 좀비를 엄청 많이 없앴거든요. 그쵸? 자, 상자 빨리. 뭐야? 가죽? 가죽이나 일단 챙기고.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저 안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뒤로 돌아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2층에 있는 상자에 분명히 이 건물 안에 상자에 그 금이랑 에메랄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퀘스트를 우리가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좀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리 가, 저리 가. 이게 돌칼 가지고 이 가죽 갑옷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오, 세 마리, 세 마리. 저리 가, 저리 가. 그래도 낮으니까 불에 탈 거야 아마. 어, 뜨거, 아, 뜨거. 저리 가,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저리, 저리. 아, 죄송합니다. 저리 가세요. 죄송합니다. 도망갈 수 없어.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불 붙었어, 어떡해! 어, 뜨거워, 뜨거워! 오, 다행이다, 불 꺼졌어, 불 꺼졌어. 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떡해! 아. 이렇게 애니아는 좀비와 싸우다가 바삭하게 구워졌습니다. 이 콜로나 아일랜드는 결국 좀비의 마을이 되었지요. 그럼 모두 안녕. 여러분,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되게 어색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다음에 스토리보드 또 준비해서 한번 와볼게요. 초보자 마인크래프트 화이팅!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